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이 마련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상월서는 만행결사를 이끄는 회주 자승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새로운 2년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이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 각 단체들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선사전은 난관에 직면한 교계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포교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사부대중의 결속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중단하는 등 모범을 보였지만 불교계 언론과 교육, 의료, 포교 단체 등은 활동 제약과 재정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상월선언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스님이 교계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서화전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실천행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며 이번 전시회의 목적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각 단체 지원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선서화전에는 자승스님이 희사한 선서와 300여 점을 바탕으로 선필과 선화, 회화, 판화 등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자승스님의 뜻에 공감하는 스님과 작가들도 작품을 기증하고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교계 언론과 교육, 의료, 청소년 포교 등에 힘쓰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품은 사전 예약과 전시 현장에서 직접 판매되며 지원금은 상월선언 만행결사 2주년인 11월 11일을 전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선필 대표작은 진제스님 부따로살자, 구강보조등 4점, 경봉스님 반야심경, 열폭평풍 무진장 등 5점, 청담스님 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해와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들도 자리를 함께 수준 높은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선서화전을 통해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결집해 한국불교 중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